거고요. 저랑은 두 번째 교육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변천 보면요. 초기에는 국자감,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만들어집니다.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향교 누가 만들었나요? 성종이 만들었죠. 중기에는요. 사학이 융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헌 공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총 12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지지하기 위해 관학도 진흥을 하니 서적포와 같은 책을 찍어내는 곳을 만들고 또 칠제라고 하는 전문검저도 만들고 또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도 만들고 경사육학이라고 해서 국자감 내부적으로 많이 또 변화를 시켜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 후기를 보니까 역시 관학 진흥을 하니 뭐 섬학전 이것도 장학재단입니다. 이런 거 만들고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층시켰다. 한마디로 개혁을 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랑은 아까 중기에서 보았던 경사육학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게 항상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라고 보는 겁니다. 경사육학이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아까 중앙에 학교였던 국자감이 있죠? 이 국자감 내부에 6개로 좀 나눈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국자감 내부에 국자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자학이라는 곳은 유교를 공부하는 곳인데 아버지가 삼품? 아이고, 뭔가요? 무슨 글자인가요? 상품 이상인 사람만, 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자학 밑에는 태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가 5품 이상인 사람,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유교를 공부했습니다. 이 밑에는요, 사문학이 있는데 아버지가 7품 이상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이 모두는요, 유교를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요, 기술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율학, 법을 공부했던 거, 그리고 뭐 있나요? 서학, 글씨, 그리고 산학, 한마디로 숫자와 관련된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기술을 공부했겠죠. 그래서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 해가지고 총 6개의 학이다. 그래서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에 있었던 국자감을 여러 개로 전문화시킨 것 의미합니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경사육학이 끝났고 우리는 세 번째 관학진흥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치고 볼게요. 국자감의 서적포 밑줄 치시고 니은 국학의 칠제 밑줄 치시고 디귿 장학재단이 양현고 밑줄 치시고 리을 국내 천연각 보문각 여기다 밑줄을 쳐주세요. 미음은 두 번째 줄에 경사육학 제도에 밑줄을 쳐주시면 모두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저라면요, 두 번째 역사서의 편찬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요, 아주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으로 서술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중기부터입니다. 중기 때는 문벌 귀족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또 좀 사대적인 중국에 사대하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대표적인 책은요, 삼국사기고요. 여기다가는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찬을 한 목적은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분열된 민심을 재수습하고 국왕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중앙집권은요, 유교가 뒷받침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책입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징으로는요, 기전체 서술이에요. 이게 왜 기전체라고 불렸는지는 여기 구성 요소를 보면 압니다. 본기라고 해서 왕에 관한 일, 그리고 열전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뭐 신하, 제후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일, 그리고 지라고 해서 이렇게 분야사, 그리고 연표, 말 그대로 연표 이렇게 구성을 나누었어요. 근데 특히나 잘된 부분이 본기랑 열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글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밑줄 신라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유교사관의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쫙 쳐주시길 바랄게요.
이 사람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아닌 신라 계승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초기는 우리 북진정책을 펴자 라고 했던 것과 달리 문벌귀족들은 아니야, 그대로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서 금나라에 사대하자 혹은 송나라에 사대하자 라고 했던 거죠. 그 여기서 보면요, 유교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이 했던 일 혹은 너무 전통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전해지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도 믿지 않고 또 역사책에다가 써놓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단군 설화 이런 것들을 설화라는 이유로 없애버렸다든지, 우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문화 이런 것들도 안 써버립니다. 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교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신라계승, 유교, 이 두 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의의로는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라는 것. 세 번째는 무신집검기와 원간섭기입니다. 기억보니까 이규보의 동명왕편 있는데, 동명왕을 고구려 건국의 영웅으로 추켜세워 민족의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당시 무신집권 때에는요,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민족의식이 너무 약해졌을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했을 때, 언제? 고구려 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것을 실제 실화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거고요. 니은, 일연의 삼국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은요, 밑줄, 역사의 시간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하였다는 것, 이겁니다. 삼국사기가 유교적 입장에서 단군 신화를 빼버렸다면, 삼국유사는요, 단군 신화 역시 우리의 진짜 역사이다, 이것 우리 민족의 뿌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사책의 시작으로 넣습니다. 중요하고요. 특징을 보자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 야사,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 이런 거 모두 중시를 해줍니다. 삼국유사라는 이름 자체가 유, 남아있을 유, 그리고 사, 일사자거든요. 삼국사기에서 빠진 남아있는 것을 처리한 책,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삼국유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이승유의 제왕기 볼게요. 우리 고유의 신화, 전설은 신이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전설, 우리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4번, 뭐 고려 후기는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유고사관이다, 이런 건입니다.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7회고급 1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최충이 돌아였다. 최충 하면 바로 아하, 문헌공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1번, 시중 최홍도는 그 사후 홍문공도라고 불렸나요? 홍문공도가 아니라 문헌공도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2번, 최충이 세운 사학은 무신정권기에도 존립하였다. 이거 맞고요. 3번, 사학의 설립자는 모두 과거 장원 급제자였다? 아니죠. 과거 급제자가 아니라 과거 출제자들 혹은 공부를 잘했던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4번, 서경과 동경이 세워졌다? 아니고 모두 다 수도였던 개경에 있었고요. 5번, 공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폐지되었다? 아니죠. 이건 역시 관학진흥책으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갔었죠. 2번입니다. 16회 고급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축된 관악의 진흥을 위하여 명하신 대로 국자감에 칠제를 설치하였더니 효과가 있습니다. 칠제를 설치했을 때는 고려 중기 시기에 문헌공도와 같은 사학이 발전하면서 관학진흥책을 펼쳤던 그런 시기죠. 그러므로 고려 중기 유학에 관련된 걸 골라야 되는 겁니다. 1번, 양현고를 두어 재정을 확충하십시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2번, 집현전 조선이고요. 3번, 경사육학을 제정하고 향학을 세워라. 향학은 성종이 만든 걸로 고려 전기고요. 4번, 만권당, 이거 고려 후기. 성균관으로 개칭, 이건 역시 고려 후기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보니까 뭐 열전, 지, 연표 이런 거 있죠. 이건 바로 기전체 형태로 삼국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번,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틀립니다. 2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반영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자주적 입장? 아니죠. 사대적 입장이었죠. 4번,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아닙니다. 삼국사기, 한마디로 삼국시대의 역사관을 담아놨고요. 5번, 실록청에서 편찬되었다? 아닙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동명왕은
왕의 일은 신이함으로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다. 이거 동명왕편과 관련된 거고요. 1번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아니고 2번 고구려의 승의식이 반영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현존하는 가장 오랜 역사서? 삼국사기고요.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기록? 이거 삼국유사죠. 5번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계보? 이거 앞전에 최치원이 쓴 제왕연대력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은 빨리빨리 중세의 사회와 문화 중에서도 유교와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여러분의 암기가 필요한 대목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복습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